현악기 주자들은 활을 사용해서 연주합니다. 활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무기인데요. 그런 만큼 활을 쓰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한 개의 활로 둘 이상의 음을 연주하기도 하고 음과 음 사이를 매끄럽게 연결하기도 하고 줄 위를 미끄러지듯이 빠르게 움직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활을 버리고 손가락으로 줄을 튕겨 독특한 소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교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현악기 연주자들. 과연 이들 중에 진정한 활의 지배자는 누구일까요? 악장 자리를 놓고 벌이는 배틀의 열기도 점점 뜨거워집니다. 맨 처음 출사표를 던진 콘트라바스,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비올라, 2인자의 서름을 씻어내겠다는 제2바이올린,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 제1바이올린까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이 대결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지금 이 소리 들리시나요? 하프라는 악기가 만들어내는 소리입니다. 하프는 활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손가락을 정교하게 움직여 아름다운 울림을 만들어내죠. 그래서일까요? 하프가 들려주는 음악은 조금 다릅니다. 잘 들어보면 하프의 여신이 무언가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섬세하고 간절한 떨림이 보내는 신호에 과연 어떤 악기가 응답하게 될까요? 하프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악기가 드디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첼로. 묵직하고 깊은 울림을 가진 저음이 매력적인 현악기죠.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기보다는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는 미덕과 지혜를 깨우친 악기입니다. 다른 악기들이 경쟁을 하는 동안에도 첼로는 그저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자신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하프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교감을 나눈 첼로는 이제 동료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경쟁이나 대결이 아닌 전혀 다른 이야기. 우리 모두가 잠시 잊고 있었던 이야기를 말입니다. 이것은 총보입니다.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모든 악기들의 악보를 모아놓은 것이죠. 여러 개의 악보들이 C줄과 날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악보들이 모여야만 비로소 하나의 음악이 완성됩니다. 콘트라바스가 낮은 저음으로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고 중후한 첼로의 음색이 그 위로 풍성한 울림을 만들어주고 비올라가 사이사이 빈 공간을 부드럽게 채워주고 제1바이올린과 제2바이올린이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멜로디를 그려내죠.
그렇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만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프와 첼로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였죠. 리더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것. 음악이란 혼자가 아니라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배틀은 끝났습니다. 경쟁 대신 화해를 선택한 연주자들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번집니다. 음악이란 함께 만들어가는 하모니라는 걸 깨달은 현악기 연주자들. 그들 모두가 바로 진정한 활의 지배자 아닐까요? 이제 하나가 된 그들의 음악에 귀를 기울여 볼 시간입니다. 첼로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콘트라바스와 함께 낮은 음역대를 담당하는 첼로는 묵직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서정적인 음색을 지닌 악기입니다. 무릎 사이에 악기를 끼우고 연주하는 첼로는 연주자와 가장 밀착되어 있는 악기인데요. 그런 만큼 연주자의 숨결과 호흡을 한층 친밀하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유명한 첼리스트인 쥘 베일리는 첼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첼로는 인간의 목소리를 제외하고 가장 완벽한 악기입니다. 저 주고받는 게 아까 시작했는데 템포를 조금만 약간 여유 있게
너무 싸우셨어요. 너무 싸우신 것 같아요. 음악적으로는 약간 서로 투게더가 안 되는데 극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만 조금 더 차분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그런 식으로. 예. 아주 약간요. 전박보다 아주 약간요. 듣자마자 비올라 캐치. 그래서 A 플랫.